자, 그러면 오늘 예정된 또 게스트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이현지 선임연구원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이현지입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좀 일이 터져가고요. 네. 네,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 엔터주 쪽을 많이 집중해서 보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일단 어제는 엔터주들이 뭐 대체로 다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긴 한데 지난해 하여튼 말부터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한 50 갈 거라던 하이브는 50 가까이 갈 거로 예상했으나 한 40에서 한 25 요 정도까지 떨어졌죠. 네. 다른 뭐 엔터주들도 비슷한데 올해는 어때요? 지금까지 영업 상황이? 사실 작년과 똑같은 상황이 올해까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작년에 성장을 견인했던 음반 판매가 올해도 견조하게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붙는 게 올해는 오프라인 콘서트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오프라인 콘서트가 또 올해부터는 달라진 게 마지막 회차 혹은 마지막 두 회차 정도는 온라인으로 동시에 송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받지 못했었던 마진을 오프라인 콘서트, 온라인 콘서트에서 이제 수익성을 보전하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엔터 사사 모두 다 영업 환경은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콘서트 플러스 온라인 콘서트까지 같이 갈 수 있다 이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까? 사실 2019년도가 이제 콘서트의 좀 전성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네. 대부분 아티스트가 다 월드투어를 돌았었거든요. 그 당시에 매출에서 콘서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30에서 40% 정도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거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 전체 오프라인 콘서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전체 회차에서 마지막 한 회 정도만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하면은 큐가 제한이 없잖아요. 동시 접속을 계속해도 되는 구조이기 그렇겠죠.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받지 못하던 마진을 온라인으로 이제 수익성을 보전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콘서트를 하게 돼도 이제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 자 방향을 조금 바꿔서 엔터사들 중에서도 이제 제작사들 있잖아요. 네. 어차피 이제 K 드라마가 워낙에 이제 붐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긴 뭐 계속 좋아지는 구조가 나오는지요. 드라마 제작사 같은 네. 애들 네. 네. 요즘 네. 네. 제작사도 올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네. 이게 제가 담당해서 좋다는 게 아니고 정말 좋은 게 당연하죠. 네. 아니, 정말로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지금 넷플릭스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넷플릭스가 올해 오리지널을 한국에 25편을 만들겠다. 근데 이게 작년보다 10편이 많아진 거고 네. 수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2019년도에는 넷플릭스가 3,330억을 투자했어요. 한국 시장에. 약간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그 금액이 점점 늘어나면서 2020년에는 5,500억까지 올라왔고 2021년이 5,500억까지 올라왔고 네. 이제 올해는 최대로 1조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넷플릭스가 투자하는 금액이? 네. 근데 이 1조라는 금액이 넷플릭스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충분히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넷플릭스만 투자라는 건 또 아니잖아요. 네. 당연히 디즈니도 후발주자니까 애플TV도 후발주자니까 HBO Max도 올해 하반기쯤 들어오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계속 투자를 늘릴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 디즈니만 보더라도 올해 디즈니 자체 콘텐츠 투자비를 한화 한 39조 원 정도로 발표를 했는데 네. 그중에 넷플릭스처럼 5%만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벌써 1조가 넘어가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넷플릭스 디즈니에다가 애플TV, HBO 등등 너무 많은 OTT 업체들이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제작사도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에 대한 넷플릭스나 아니면 뭐 디즈니들의 믿음이 신뢰가 생겼다고 가정하고 이제 말씀 주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확실히인데 지금 계속 만드는 것들은 잘 나가고 있습니까? 오징어 게임 이후로도? 네, 그럼요. 최근에 좀 인기가 많았었던 게 지금 우리 학교는 지금 우리 학교는 네, K-좀비물인데 네. 이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잔인하거든요. 네. 자극적이고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는 좀비이기 때문에 되게 잔인해요. 그런데 이제 또 K-좀비는 되게 빠르거든요. 막 달려요. 살려고 막 달리고 막 먹으려고 막 달리고 이런 것들이 재밌게 보신 모양이네요. 네,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보셨구나. 안 봤구나. 네. 저요? 저 1편하고 2편 중간보다 말았어요. 저 아예 시작도 못했어요. 아, 참, 그런 거 아니고요. 좀비물은 아예 못 보십니다. 아, 네. 저는 이제
정찬성 코리아 좀비 외에는 네, 깜짝 깜짝 놀래는 거 너무 싫어. 아 근데 어, 네. 그 그렇게 해서 이제 외형으로 나타나는 거 세계 1등하고 좋은데 네. 제작사 입장에서 예전에 만약에 그런 빅히트를 치면 여기저기 네. 팔 수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다른 데 수출하고 그런데 지금 오리지널 하면 딱 계약 관계에서 내가 돈 딱 받고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아요. 사실 히트 쳐도 상단을 막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네, 맞아, 레버리지 맞아요. 기어링 업이 안 되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를 우선 예로 들게요. 가장 많이 투자해서 네. 하니까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느낌인 거죠. 네.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이란 작은 나라에 또 일개 제작사에서 만드는 작품 하나에 네. 그냥 투자를 우선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 될지 못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 입장에서는 아 우리가 돈을 댔으니까 너네 IP는 우리가 가져갈게 라는 식으로 구조를 맺는 거고 네. 이게 지금 2020년 후반 들어와서야 한국 콘텐츠가 갑자기 흥행을 하면서 이제 제작사들이 많이 손해를 봤지만 사실 그 전에는 넷플릭스가 이제 투자했던 작품들이 모두 다 그렇게 흥행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때는 이제 제작사들은 사실 돈은 안 내고 드라마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제작사에서는 그렇게 손해보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대신 이제 뭐 위로 빵, 뭐 끝도 없이 터지는 거는 이제 없지만 그러니까 안전하게 제작을 네. 할 수 있는 네. 여건은 만들어졌는데 맞습니다. 그거보다 아, 나 좀 더 먹고 싶은데 하는 그런 거는 네. 네 그러려면은 네. 이제 2탄 3탄 계속 상하면 되죠. 네, 그 시즌제로 나가는 것도 이제 맞고요. 네. 오리지널 말고 동시 방영으로 나가는 경우가 제작사 입장에서는 돈을 또 왔다로 먹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왔다로 아 이게 그 이제 오리지널로만 나가면 아, 말씀 주신 것처럼 아, 그럼 무조건 상단, 그쪽 건데 네 맞아요 상단이 네. 최대 20% 정도밖에 마진을 받지 못하고 오징어 게임처럼 아무리 흥행을 해도 추가 인센티브를 제작사가 못 가져가는 구조가 있는데 네. 동시 방영으로 나가면 제작사가 IP를 가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좀 약간 옛날 드라마로 갈까요? 빈센조 네, 빈센조? 아시죠? 빈센조 작년이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송중기 씨 나오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빈센조 세운상가에서 그거 아니에요? 네, 그 약간 마피아. 세운상가 같은. 네. 어. 빈센조는 아시니까 이 얘기로 들면은 이게 TVN에서 방영되면서 동시에 넷플릭스에서도 동시에 그렇죠. 방영이 돼 이거를 동시 방영 이퀄 선판매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잘 팔면 제작사에서는 최대한 40에서 50%까지의 GP 마진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제작사에서는 돈을 많이 벌려면 동시 방영을 많이 팔아야 되고 이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리지널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제 글로벌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기존의 빈센조처럼 물론 이렇게 대작들은 잘 나가면 좋지만 이거 드래곤보다 더 작은 제작사들은 해외 판매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오리지널로 하게 되면 우리가 만든 작품을 190개국에 있는 넷플릭스를 통해서 해외로 송출하니까 네임 밸류를 쌓을 수 있는 거죠. 레퍼런스를 올리면 다음 수주를 따는 데도 좀 더 수월하게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마진을 조금 훼손하더라도 네. 오리지널을 많이 그러니까 오리지널 오겜처럼 성공했다 그러면 네. 넷플릭스에서 당연히 시즌2를 하자고 네. 할 거고 시즌2에서는 네. 예전에 시즌1에 300억 받았으면 노 500억 줘야 돼. 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몇몇 제작사들은 이제 마진 폭을 키울 수 있는데 네. 사실 그런 제작사는 손으로 꼽을 거 아니에요?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이제 시즌제로 나온 작품들은 웬만하면 다 성공을 했어요. 예를 들면 킹덤. 이것도 네. 좀비물이긴 한데요. A스토리라는 회사에서 이제 킹덤 시리즈 시즌 1, 시즌 2를 만들고 이제 아신전이라고 드래곤에서 만든 그렇죠. 거는 그거 이제 외전이니까 네. 제외를 할게요. 시즌 1을 했을 때는 그 A스토리라는 회사가 너무 작은 회사니까 넷플릭스에서도 한 자릿수의 마진을 보장했었어요. 10%도 안 되는. 그런데 시즌 1이 너무 흥행을 하면서 시즌 2 때는 15%까지 마진을 올려줬었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만든 게 흥행을 하는 건 어렵지만 흥행만 하면은 리쿱률 상승은 넷플릭스에서 이제 알아서 잘 챙겨주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을 좀 쌓고 나면 나중에 이제 꼭 넷플릭스에 납품하는 오리지널 말고도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넷플릭스 뭐 디즈니 이런 데 막 날피 갖고 뿌릴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그림들이 올해는 굉장히 좋아 보인다는 게 네. 드라마 제작사들은 굉장히 좋아 보인다. 네. 네. 큰 데일수록 좋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중소형이 더 좋습니까? 저는 중소형사들이 좀 더 낙수 효과가 클 것 같아요. 네. 생각해 보면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뭐 마이네임 뭐 이런 지옥 이런 것들을 보시면
대형사들 뭐 물론 지옥은 이제 J콘텐츠를 밑에 자회사인 클라이맥스에서 만들긴 했지만 네. 대부분 중소형사에서 만든 작품도 꽤 흥행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넷플릭스 디즈니 입장에서는 굳이 그렇게 대형사에 투자하지 않아도 중소형사도 가성비 있게 해보니까 잘 잘하더라. 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중소형사들한테 좀 더 많이 이제 수주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도 그럴 것 같아.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 뭐 제일 큰 데고 좋은데 네. 거기는 드라마를 여러 개 하잖아. 네. 100% 다 성공하나 그 중에 하나가 성공하고 두 개가 성공하는 뭐 거니까 그렇겠죠. 네. 나머지는 흥행 실패하면 이게 이 스무딩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중소형 제작사는 몇 개 안 하는데 그게 만약에 하나가 대박이 났다 그러면 레버리지가 훨씬 커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넷플릭스가 이제 아 한국 중소형을 시켜보니까 모델을 줘보니까 네. 잘하더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대형사들은 최근 전략은 사실 수익성 올리기 전략이라 해서 모든 작품들을 만들면 흥행 여부와 상관없이 동남아 이런 데 다 팔아요. 그래서 해외 판매로 어떻게든 수익성은 보전하는데 중소형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한정돼 있고 대부분이 외주 제작을 하던 회사가 이제서야 IP 확보하는 모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하나를 되게 크게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모든 걸 건다 이거죠. 네. 아 우리가 살 길은 이거다. 내가 이래야 산다. 그래서 하나를 대부분 300억 이상의 텐트폴 대작들을 만들어요. 중소형사들은. 네, 그거 전하고 달라진 게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사들은 옛날만큼 제작비를 막 뻥튀기해서 만드는 구조는 아니고 이제는 수익성 챙기자.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만들어서 잘 팔자라면 중소형사는 하나를 크게 잘 만들어서 이거를 잘 팔자. 그래야 우리가 산다. 이런 전략을 가져. 그러겠네요. 네. 그게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다. 네, 뭐 학교 지금 뭐 이런 네. 것들이죠. 맞습니다. 그런 거에서 이제 뭐 만든다, 뭐 작가 누구다, 감독 누구다, 뭐 주연 배우 누구다 이런 것 얘기들이 이제 나올 때 그때 네. 이제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뭘 보고 투자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예를 들면 배우를 보고 하자니 사실 외국에서는 뭐 우리나라 배우 모를 네. 것 같고 잘. 네. 그러면 감독하고 작가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한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감독, 작가, 배우가 다 중요하기는 해요. 네. 특히나 이제 중소형사 같은 경우는 정말 철저히 모멘텀 플레이거든요. 어떤 작품이 어디에 팔릴까 이게 약간 가시화되는 그 시점에 예. 이미 뉴스 나오면 이미 끝난 거고 뉴스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이렇게 좀 밑작업을 하면서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확인하는 방법이 사실 쉽지는 않죠. 그런데 네.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라인업이 그래도 한 1월, 2월 정도 되면은 웬만하면은 대작들은 좀 라인업이 공개가 돼요. 뉴스를 네. 통해서. 그래서 이 작품이 얼마짜리 작품인지 그러니까 약간 300억, 400억 이런 대작들인지 그게 첫 번째 확인하실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게 이렇게 큰 작품이라면 글로벌 OTT 어디랑 협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를 제작사에서 IP를 확보해서 가는 모델인지 네. 이 세 가지를 잘 찾아보시면은 모멘텀에 맞는 제작사들을 이렇게 땅땅땅 그때마다 찾으실 수가 있는데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이긴 하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가장 지금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긴 한데 지금 중소형 제작사들 중에서 이제 대작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준비하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네. 그래서 뭐 A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500억이 투자된 무당이라는 작품이 무당? 있거든요. 네. 제목이 무당이에요? 네, 무당이에요. 네. 그 무당이에요. 그것도 좀비예요? 아, 좀비는 아니고 좀비 무당이에요. 네. 네, 근데 이제 네. 이게 대작이다 보니까 2023년에 방영이 돼요. 그래서 아마 제작은 올해 하반기쯤부터 들어갈 텐데 이게 500억이다 보니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 이제 금액이 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글로벌 OTT가 낑겨서 같이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이런 걸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게 무당 유니버스 뭐 이런 걸 구축한대요. 마블처럼. 나름 세계관을 확장해가는 그런 드라마고, 네, 무당 IP를 활용해서 이제 뭐 게임도 만들고 있고, 뭐 이런 것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무당. 글로벌리 통할까? 예를 들면 뭐 아이언맨, 뭐 저 토르 이런 거 있는 것처럼 박수 무당, 뭐 동자보살 뭐 이런 것들이 막. 저 유니버스를 구축한다 이거죠? 하고 막 그러는 뭐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예, 뭐 무당들이 하여간 뭐 마블처럼 뭐 유니버스를 구축한다고 막 하시더라고요. 다른 영화는요? 다른 드라마는? 네, 뭐 그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긴 한데 키이스트라는 회사에서 유명하죠. 예, 두 가지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주 정거장을 배경으로 한 저거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SF 대작이 있습니다. 별들에게 물어봐? 아, 네. 슬리오 그런 분위기인가요? 약간 그렇긴 한데 여기는 이제 로맨스가 좀 가미된 우주 정거장에서의 로맨스? 네. 400억짜리 대작이고요. 무중력 배드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오, 그런 잘 모르겠습니다. 기대를 해볼게요. 아니, 소재가 소재가 슬슬 이제 약간 소재가 나는 약간 정말 적응 못하겠다. 고갈이 되나봐. 무당에 네. 우주 정거장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네. 이제 K-pop 아이돌을 배경으로 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하는 정세랑 작가 그 작가 소설 네. 쓰는 그 작가가 이제 쓰시는 작품도 있어요. 300억 정도. 네. 그래서 이런 대작들도 아마 빠르면 올해 하반기쯤에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더라도 이미 다들 아시는 뉴에서 이제 무빙이라고 하는 이건 진짜 리얼 유니버스입니다. 히어로 유니버스. 그래서 강풀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고요. 웹툰 원작. 그래서 이런 무빙이라는 작품도 이건 무빙. 예. 이것도 500억이 투자된 작품이고 이건 이제 올해 하반기에 디즈니 플러스에서 오리지널로 공개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뭐 이런 대작들 위주로 중소형 제작사가 어떤 거를 어느 시기에 준비하고 있는지 좀 파악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당 무빙. 네. 별들에게 물어봐. 또 네. 하나가 뭐였죠? 그 정도 세 개였던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초록뱀이라는 회사에서 초록뱀. 방탄소년단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뉴스라고 하는 또 드라마가 있어요. 뉴스 네. 젊음 뉴스. 방탄소년단? 뉴스. 네. 뉴스. 네. 방탄소 번데기 발음 있죠? 번데기 발음. 네. 뉴스 이렇게 혀를 살짝 윗니에 붙이셔야 됩니다. 그걸 번데기 발음이라고 그러나? 옛날에 번데기라고 했잖아요, 그거. 청춘을 이제 청춘물 뭐 이런 거긴 한데요. 이것도 나름 대작이고 이제 빠르면 올해 하반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또 공개가 되는. ETF 없어요? 그 중소형 포함해서 그 엔터사들 다 넣은. 그래 왜냐면 어떤 게 네. 어떤 게 히트할지 모르잖아. 뜨 네. 샀는데 내 거만 망작돼. 왜냐면 내 거만 지지산되는 거야. 아 ETF는 어? 근데 좀 재미없죠. 네? 아 이거 다 같이 살 건 그냥 내가 사면 되죠. 뭐 500만원씩 사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돼? 몰빵 네. 가야죠. 아무래도 승부를 걸어야죠. 네, 미디어 엔터는 꿈과 희망을 먹는 그렇습니다. 종목이기 때문에 네. 크게 한번 딱 가고 음악 네, 안정성을 추구하면은 안 되는 왔다 먹어야죠, 그죠? 네, 크게 한번 갔다가 또 한번 살짝 눈물도 흘려보고 다시 또 크게 가고 이런 사이클을 좀 반복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대체로 젊은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이 저런 입장이구나. 크게 한번 먹어보자. 네. 아 이거 드라마사들 말고 음반. 네. 네 음반 뭐 저 그 아까 기획사들 잠깐 엔터사들 얘기가 나오다 말았습니다만. 네. 지금 아까 그 콘서트가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가 올해부터는 좀 될 것 같다. 그리고 네. 이제 온라인은 추가로 이제 플러스 알파다. 그리고 그 무슨 뭐라고 합니까? 뭐 디어유나 네. 뭐 위버스 뭐 이런 네. 플랫폼 있잖아요. 네네. 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위버스 그 플랫폼부터 말씀을 좀 네, 드릴게요. 네. 위버스 같은 경우는 올해 2분기 말에서 3분기쯤으로 넘어갈 때 MAU가 한번 크게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좀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아무래도 플랫폼은 이게 좀 사람이 많이 몰려야 그 사람을 가지고 뭐를 또 돈을 벌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MAU가 640만 명 정도인데 이게 사실 올해 1분기부터 그렇게 큰 성장을 하지는 못했어요. 아, 리버스? 네. 640만? 네. 왜냐하면 이제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이후에 네. 좀 유명하고 이렇게 팬덤이 큰 아티스트가 유입이 되지 못했었기 때문에 네, 좀 그냥 약간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약간 정체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올해 2분기쯤부터 이제 기대되는 부분이 첫 번째가 브이라이브랑 합쳐집니다. 브이라이브가 네이버. 네, 네 브이라이브. 네네. 이게 저랑은 말이 통하잖아요. 우리 어르신은 잘 모르시고 이 엔터 쪽은 여기도 좀만 있어 5분만 있으면 어르신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여기도 거의 어르신이에요. 네. 별 차이 없어요. 네. 아, 물론 아시겠지만 이제 혹시나 해서 브이라이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이거는 아이돌뿐만 아니라 배우들도 사용하는 라이브 방송을 맞습니다. 보는 플랫폼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 브이라이브가 지금 MAU가 한 3천만 명
정도가 되는데 브이라이브에서 로그인을 해서 쓰는 실사용자는 한 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로그인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이제 채팅에 참여할 수 있냐 없냐 하거든요. 그래서 채팅 참여 안 해도 그냥 볼 수는 있는데 네. 이제 로그인을 하면 제가 채팅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제 글이 아티스트한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네. 물론 빠르게 올라가서 보일지 네. 모르겠으나 네. 그래서 그 위버스랑 브이라이브가 아마 올해 2분기 말 한 6월쯤에 둘이 합쳐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위버스 그래요? 2.0이라고 새로 탄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기존의 브이라이브에서의 MAU가 합쳐지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천만 명 정도까지는 넘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 천만 명이 플러스 된다고요? 네, 플러스. 아, 너무 과한가요? 네, 이건 좀 약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위버스 640만은 사실 브이라이브 천만과 거의 겹칩니다. 왜냐하면 그 네. 액티브한 그 팬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은 플랫폼 가리지 않고 우리 스타들, 우리 오빠나 누나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거든요. 로그인하는 네. 거에 대한 허들이 전혀 없어요, 이분들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브이라이브 천만과 위버스 640만은 사실은 매우 겹친다. 네, 이게 이제 10여 년 전에 네. 시사평론 하던 정영진 평론가 버전이에요. 그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거지. 그걸 뭘 심각하게 얘기를 하나. 아유. 아, 짚어드려야죠, 그래도. 아니, 계속해 주세요. 네. 네. 근데 뭐, 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제 거의 안 온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럼 두 번째로 기대할 만한 부분이 네. 이제 이타카홀딩스. 이타카. 네, 하이브에서 이타카홀딩스라는 미국 회사를 인수했어요. 여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있는 가수가 저스틴 비버. 저스틴. 네. 그리고 아리아나 그란데. 아, 그란데 그란데. 노래는 최고죠. 네. 인성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인성까지. 아, 인성은 유명해요. 그쪽 동네에서. 아, 그란데? 아, 그거 몰라? 아, 노래는 잘하는데 그런데 네, 참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분들이 여 미버스에 이제 입점을 하게 됩니다. 드디어 입점을 하는데 아, 아무래도 하이브 입장에서는 브이라이브라고 하는 라이브 기능까지 갖춰 놓고 네. 이분들 입점 시켜야 약간 좀 뽀대가 나잖아요. 그래서 네. 우리 라이브까지 갖췄다. 네.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이라이브랑 합쳐진 이후에 이타카 아티스트가 들어오는데 지금 위버스 글로벌 비중이 70%거든요. 네. 근데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만 보시더라도 해외에서 지금 유튜브 구독자로만 보더라도 저스틴 비버가 이제 블랙핑크가 1등이 되긴 했지만 2등으로 구독자가 많거든요. 네, 2천만이 네. 넘습니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입점하게 되면 거기에서 MAU 효과가 있을 거고 기대하는 두 번째 부분이 이들이 각자의 온라인 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저스틴 비버 드류어스라고 의류 이런 샵이 있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리아나 그랜드는 램뷰티라고 해서 이제 뷰티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타카를 하이브가 인수할 때 이분들한테 이제 100억씩 지분을 투자를 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있기 때문에 위버스 샵에다가 너네 물건 팔아라고 하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내 돈이 들어간 플랫폼인데 그렇기 때문에 MD가 위버스 샵으로 들어왔을 때 또 알프랑 MAU 상승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위버스는 그런 플러스 될 요인들이 네. 되긴 하고 있고요. 나머지 그러면 디어유나 유니버스 짧게 한번 좀 볼까요? 네, 디어유는 네. 이제 저는 이거 하나는 정말 제가 자신할 수 있는데 자신할 수 있습니다. 자신할 수 있어. 뭐죠? 네, 자신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디어유가 상장하기 훨씬 전부터 버블을 구독하는 정말 찐 팬이었기 때문에 버블? 네, 디어유에서 버블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운영을 해요. 아셨죠? 다 같은 어르신이라는 거. 아, 디어유가 플랫폼이 아니고 버블이 플랫폼이에요? 디어유라는 회사에서 버블이라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어유는 카카오라는 회사인 느낌이고 카카오 카카오톡을 운영하잖아요. 아, 버블. 네. 근데 이 버블이 이제 기획사들마다 쓰고 있고요. 당연히 하이브에 들어간 회사 빼고 SM, JYP, 뭐 FNC, 젤리피시 등등등이 쓰고 있고요. 이 디어유가 놀랍게도 영업이익률이 한 40%씩 꾸준히 나오는 돈을 되게 잘 버는 알짜 회사예요. 근데 이 디어유도 마찬가지로 MAU가 120만 수준에서 크게 늘지 않는 이유가 NCT, 스트레이키즈 같은 큰 가수가 지금 입점을 그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MAU가 상승하는 게 조금 더디게 정체되고 네.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올해 1월에 버블 포 스포츠라고 스포츠 선수들이 입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자 배구에선 김연경 선수 예, 네, 지금 버블 하고 있어요. 최고 좋아하지. 네. 버블에서 뭐라는 라이브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 버블이 카카오톡 같은 거예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구독을 하고 네. 구독을 하면은 이분이랑 이제 1대1로 카톡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실제로 1대1은 아니고 이제 단톡방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건데 이제 구독하는 팬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죠. 어, 나 오늘 해야 되지. 나 오늘 해. 네, 너무 좋은 거죠. 티키타카가 되면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느낌이 드니까. 어, 나 해야 돼. 네, 4,500원입니다. 한 달에. 네? 한 명 구독하는 게? 돈을 내요. 아니, 4,500원에 그렇게 얼굴이 굳어지면 어떻게 해요? 예, 4,500원이고요. 예, 조금 비싸긴 한데 한번 투자를 해 보시면은 아, 통만 하는데 4,500원이에요? 아, 그래도 이제 내가 닿지 네. 못하는 연예인들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잖아요. 어. 대표적인 김연경 선수가 또 이제 양효지. 네? 양효진? 양효진? 네, 그 아, 여자 배구. 그쵸. 네, 그 두 분하고 네. 이제 야구 선수 중에 최지만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축구 선수 중에서는 이제 정승원. 네,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이돌도 되게 많이 있고요. 네. 아, 그리고 제가 기대하는 게 이 스포츠에 그 쇼트트랙 황대현 선수가 이제 입점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금메달 딴. 오. 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가고 있고, 뭐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는 미국 아티스트도 한 4팀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버블 자체에도 라이브 기능을 추가를 해서 브이라이브처럼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 근데 우리 그 이현지 연구원의 그 저 방송을 제가 살짝 이렇게 이쪽 보고 눈 깜깜하고 들어봤거든. 네. 주현영이네. 아, SNL 인턴 기자. 똑같아, 똑같아. 아, 몇 번 들었어요. 어, 아, 말투하고. 그렇죠. 아, 네, 몇 번 들었습니다. 인턴은 아니죠. 아야 인턴 아니. 인턴은 옛적에 뗐어요. 아,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우리 엔터 쪽은 확실히 이제 자신의 그 그러니까 업종이랑 약간 좀 확실히 네. 이제 이게 리서치와 본인의 삶이 이렇게 접목이 되니까 진짜 리얼하네. 그죠? 버블. 네? 버블 오랜 팬이시고 누구 저기 하랑 톡하세요 그러면 버블에서. 저는 NCT. 네. 네. NCT 두 명을 하고 사실 이제 JYP에서 데이식스라는 밴드 그룹이 있어요. 데이식스도 좀 구독했었다가 이제 FNC의 SF9이라는 그룹도 있는데 거기도 이제 좀 구독도 해보고 네. 네. 여러 명을 많이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오늘 제가 긴급하게 전화 연결하느라고 네. 10분 정도를 까먹어가지고 더 깊이 있게 못 든 게 좀 아쉬운데 네. 네, 3월 중에 한번 놀아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네. 이현지 네. 선임 연구원이었고요. 이 기자입니다. 다음에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